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집사입니다. 저기 아틀란타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저희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 섬기는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대체 신학을 공부했고요. 또 저기 레마 신학도 잠깐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선교도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인도, 방글라데시, 헤이리하고 멕시코하고 여러 선교를 다녔지만 솔직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샬롬 센터에 와서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그 히브리어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쁨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눈이 하나하나씩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박영민 목사님하고 코뿔소 TV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이제 하나하나 열려지고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땅이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땅이라고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저의 이제 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이 저희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박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군하시는 신부로서 그 예복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때에 그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작도 예루살렘이고 그 끝도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 알리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마음에 정말 뜨겁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그 땅을 정말 밟고 싶었고 그 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 가슴에서 알지 못하는 그 정말 눈물이 너무 뜨거운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너무 북받침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시고 박영민 목사님을 만나고 코뿔소 TV를 알게 하신 게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정말 부족한 저 하나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목사님의 이 엔드타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제 해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시청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